오늘까지만 딱 먹고 이제 나도 이제 좀 내일은 하루 쉬고 이제 일해야지. 아 세한테 궁금한 세한 너 좀 약간 팬 그 고정 팬들 있잖아. 너 방송 뭘 해도 와주는 그 이제 좀 약간 빠졌어 어때? 기다리고 있었어? 아니면은 어떤 거 같아? 조금 빠졌죠. 아, 안 보이는 팬닉 많이 있어? 빠진 팬닉을 뗀 사람도 많이 보이고 저 팬닉을 웬만하면 기억을 해서 아 많이 빠졌죠. 그래도 남아준 분들 많아서 좀 고맙죠. 빨리 탈출하세요. 아직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많네. 야, 그래도 아프리카가 좋긴 좋더라. 왜요? 오늘 거류 형 방송하는 거 보니까 어우 풍 잘 터져. 오, 아 거류 형? 아까까지만 해도 보니까 막 한 5만 개 받고 이제 쓱 이제 그랬더만. 아 근데 첫날이잖아. 아니 그래도 아 우리 또 아 남가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서 오세요 형님들. 감사합니다. 아, 예. 남순어 오늘 어때? 남순이 좀 약간 좀 해명 잘했나요? 보니까 오늘 뭐 좀 저기 하던데. 그냥 뭐 알아서 잘하니까 뭐. 자 이제 한잔 하자. 네. 어. 제가 한잔 드리겠습니다. 맞아 그 얘기했어서 240시간에다가 앞으로 또 방송에서 구라치면은 240시간 플러스 삭발까지 한다 그러고 하더라고. 야, 240시간은 그럼 하기로 한 거야? 아, 이제 앞으로 아, 앞으로 이제... 한 번 더 그런다면. 아 오늘 극락이야? 아 오늘 극락이었어요? 잘했나 보네. 그냥 원래 워낙 잘하네니까. 삭발했다고? 에이 뭔 소리야. 아니지. 남순이가 삭발하고 삭발했으면 우리 아닌데. 방송도 못했어. 아마 남순이 얘기 엄청 많이 했을 거야. 그치. 어, 아직 어그로야. 그치. 어 잔잔하자. 한잔하겠습니다. 네. 다들 감사합니다. 형 너 눈치 봤죠? 왜 그냥 마시지? 약간 아니 아까 뭐 빵빵 해먹었다고 털었으니까 맛이 오늘은 좀 쓰네요. 아 근데 원래 좀 쓴 게 오히려 잘 넘어가는 맞아, 잘 말이야. 들어가지. 어 너무 막 이게 또 물 같아도 안 돼. 안주 여러분들이 시켰어요. 아 오징어에 시켰습니다. 오징어에랑 뭐 많이 시켰으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잠깐 가볍게. 근데 사실 많이 시켜도 안 먹어. 많아요. 그냥 사실 그냥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나 주전벌이 하나 있고 이런 거랑 이제 좀 더 먹고 그러지. 다 하나 있고 하면 되지. 형은 식사 안 하셨잖아요. 나 안 먹고 왔어. 지코형도 안 드신 거 같은데 딱 보니까 안 먹었죠. 어우 나는 오늘 막 좀 일찍 좀 준비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와 저 설거지하고 막 집 치우고 막 이러느냐고. 맞아, 이 형도 좀 약간 깔끔떨잖아. 형 깔끔해. 왜냐면 이부 자리도 딱 깔끔하게 딱 다 펴가지고 해놨던데. 그게 딱 기본이지. 이부 자리는 내가 봤을 때 여자가 깔아준 거 같아. 똑똑 S 힌지 오빠님. 아, 오빠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잔 나 먹고 놀아요. 아직 세아 팬들 다 살아있네. 아, 그래도 또 의리 지켜주신 분들이 많죠. 감사하죠. 어, 나 근데 방금 세아 팔목 보고 너무 낯익은 이제 그거라 네. 어 순간 흠칫했어. 네 왜요? 이거? 아니 딱 미소가 그러고 다니거든. 똑같이 저러고 형수님이. 딱 너 뒤에 쳐고 다녀. 아, 그거 형님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? 맞지. 그거 그렇지. 형님 근데 이제 액세서리나 이런 거는 좋은 거 관심 없으시더라고요. 그런 거는. 약간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이런 거 딱 맞죠? 아니, 그런 것도 이제는 뭐 그냥 적당히. 맞아. 나는 옷은 좀 약간 명품 같은 거 안 끌리더라고요. 옷은 보세가 딱 나고. 맞아, 세야 보세 많이 입지. 어, 보세가 아니, 이뻐요. 버버리에서 이렇게 큰 게 나와? 나온다니까 형님. 진짜? 네. 나도 이제 나름대로. 아니까 이게 국내 매장 이런 데서 안 나고 해외에서 이제 나온 거 이제 아마 좀 그럴 건데. 왠지 알아요? 짭을 의심하는 거잖아요. 자기가 알거든. 그래도 근데 나는 형처럼 짭은 안 입고 다니고. 아니 나 짭 안 입어. 너 괜히 그 짭 프레임 쉬어. 아 그 지금 배트몽 입으셨네. 오. 아이
야, 신세대요. 그래서 다 인증했잖아요, 여러분들. 이 형 발작 버튼이야, 요즘. 아니야, 발작 버튼이 아니라. 짜프리. 그게 되게 열받긴 하지. 비싼 돈 들고 시부를 막 사서 막 입고 다니는데 괜히 짜비다, 짜비다 하면은. 괜히 그래. 응? 근데 나는 처음에 보센 줄 알았는데 그 배트망 적히니까 명품인지 이제 알겠다. 형 이렇게 형은 봐봐요. 명품 입을 줄 아는 거예요. 딱 티가 나잖아요. 형은 티가 안 나요. 명품인 게. 아, 근데 원래 딱 아, 원래 아는 사람들은 스타워즈만 봐도 아, 그거구나 원래 다 알지. 근데 이 형이 나이대에 비해서는 솔직히 40대 형들 BJ들 중에선 옷 잘 입지 지금. 네, 뭘 잘 입어. 비비도 바르잖아 형. 틴트도 바르고. 아 근데 이거 DSLR해서 어쩔 수 없이 발라야 돼. 안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뭐 그래서. 전에 가을 체육대회인가? 거기서 지코 형 이렇게 분칠하는 거 봤는데 젖 같더라. 젖 같더라. 아 진짜. 아니 형이 자꾸 눈을 비벼요. 근데 이제 비비가 녹아서 흘러내린 거야. 아, 땀 흘리면은 그치, 그렇지. 그러게, 체육대회 이제 뭐 다, 아, 재밌었는데, 예전에. 아, 옛날 재밌었지. 내년에는 뭐. 근데 요새 이번에 뭐 시상식 뭐 온라인으로만 한다는데 맞아요? 제가 그렇게 말하던데? 모르겠어, 나도. 모르지. 모르겠어, 진짜. 형님도 이제 아직, 아, 그래도 팝이 아직 안 넣고 계시죠, 형님? 아이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이제 조금 아니 광우상사 좀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도약해야지. 아 이 양 파비노를 아직 정신 못 차리셨나? 형님 무슨 파비입니까? 형이 만약에 서석이 대표님이에요. 가능합니까? 아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다 되지. 아싸리 이 새끼 걸 떼갖고 형한테 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아, 나는 예전에 그래서 그랬어. 진짜 섭이가 아, 자기 거 띄워서 진짜 주고 싶다고. 아 섭이 팝이지. 어 걔는 팝일 이유가 없잖아. 그치 그치 그치. 어 뭐 무슨 풍을 받기래 뭘 받기래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나 아까운 거야. 야, 그래도 좀 약간 섭이는 것 같아. 풍도 많이 못 받잖아요. 근데 아프리카 측에서도 얘 거 10% 더 먹어봐야 뭐 하겠냐 해가지고 그냥 해준 거죠. 달아준 거죠. 그 새끼는 거죠. 딱 보면 어찌 보면 진짜 섭이 그 새끼는 아프리카의 자연인 같은 새끼야. 진짜. 오히려 나한테 뭐 무슨 아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 걱정된다고 훈계하던데 팝이라고? 아 오늘 세아형 코트형 있는데 아 근데 코트를 되게 나쁘게 보더라. 아 진짜로? 형이, 코트형이 막 형한테 이제 그쪽으로 대답하게끔 유도할 거예요. 아 절대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 드림만은 하지 마세요. 어 섭이가 확실히 사람 잘 보네. 아 진짜로? 진짜? 아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? 내가 미운 시누이 역할 잘하잖아. 그래가지고 태케이가 모성이 아사바리가 온 거잖아. 맞지, 맞지. 내가 옆에서 계속 똥무역 글쩍글쩍 하니까. 아,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. 내가 그 역할 잘하거든. 유도신문 같은 거. 케이 그때 하긴 케이가 언제 그렇게 욕받이를 했겠어. 맞아 맞아 맞아. 케이는 요즘 뭐 하지? 요새 가게 오픈 때문에 뭐 정신 없던데. 가게 좋아요? 몰라 나 근데 거기는 항상 술 만땅 돼서 가서 아 음식 존나 맛없다는 소문이 있던데?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팩트예요. 진짜? 음식을 왜 그렇게 한대? 맛있아 거기는 그러는데? 서비스로 나온 땅콩 먹기 시작했다더라고요. 아, 진짜로? 근데 계산하고 있대요. 계산하고 있다고? 계산하고 뭐 아는 사람들 오면은 뭐 이렇게 소주 한두 잔씩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좀 먹고 나는 거기 술 먹으러 할 때 생라면 하나 들고 가요. 아니 근데 쌤 이래도 돼? 너무 까는데? 아 친구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제일 까는 재미라네요. 지금 개선됐어요. 아니, 처음에야 그랬고 솔직히 이제 오픈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조금 민감할 텐데 어? 잠깐만 뭐야 이거 왜 마우스 이러다 녹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저거 캔들 캔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그 정도는 넉. 자 여러분들 지금 한 잔 두 번째 잔인가? 네. 아까 누가 또 막 마시고 놀라고 그랬는데. 이제 알겠습니다. 예 오빠 누님 예 감사합니다. 형님이에요 형님. 아예 형님 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 홍진아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좋다 좋다. 아주 30분 넘었는데 이렇게 안 오네. 어? 이것만 넣어도 뭐 지금은 괜찮은데요. 뭐 오면 또 먹으면 되는 거고. 네. 아, 드립으로 하는 거죠. K가 근데 이번에 그 보성이 크루 들어갔잖아. 네. 아, 나머지 멤버가 진짜 어떻게 짜여질까? 난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해. 그래서 보성이 방송 진짜 챙겨보고 있어요. 맞아. 보성이 좀 그 퍼즐을 아까, 어떻게 맞출지. 아까림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무야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. 근데 형이 보성이 평가할 때 항상 형님이 그러잖아요. 뭐 이 새끼는 뭔가 이렇게 좀 크루 수장을 할 자격이 뭔가 좀 그게 없다. 아니 그럼 막 이리 뚫렸다 저리 위 뚫렸다 오늘은 이쪽 뭐 그러면은 그게 중심에 안 잡히지 솔직히. 어. 좀 크루 수장은 좀 묵직해야지 우직해야지. 아 맞지. 어. 좀 뭔가 믿고 따를 수 있을 법한 딱. 그치. 어, 무게감이 아, 있어야죠. 든든하게 다 버팀목이 돼줘야 되죠. 그 딱 형이 봤을 때는 보성이는 무게감이 딱 있을까요? 없지. 존나 가볍지. 깃털 같은 놈이지. 어, 아, 약간 구스 같은 존재.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니 근데 광우상사는 크루가 아니에요. 회사야. 어, 나 다 애들 다 월급 다 주고. 아 진짜요? 어, 크루원들을? 그럼. 와, 정확하게 진짜로?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평일날, 응?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해. 그러니까 그래서 막 너무 막 메이저들 막 애들은 그냥 일일 사원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이제 매일매일 출근하는 애들은 또 이제 따로 이제 해야지. 그래서 존나 기대된다 진짜 희대 컨텐츠. 그냥 그때 방송할 때 받은 풍선은 다 따로 집계를 해서 맨날 실적 발표하고. 아, 실적 발표. 어? 약간 보험이네 이거. 아 그러니까 어, 실적 발표하고 이제 이러면서. 뭐 이제 뭐 기타 뭐 경비 뭐 막 이런 거 다 제하고 뭐 하고 그런 다음에 남는 돈은 이제 직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어, 근데 좀 성과제로 이게 약간 좀 그렇다 약간 뭐. 좀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 피라미드 암행이라고 뭔지 알지? 아, 다른 게처럼 어, 피라미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게끔 그래서 동기 유발도 되고 다단계 느낌 어 그러니까 그치. 그러면 직고 형님이 뭐 이런 다단계라든 남캠을 챙기든 여자 BJ를 챙기든 했을 때 제일 이 새끼 풍맛이 야무쳤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? 여자 아, 한 명, 남자 한 명으로 이제까지 예. 아우 야무쳤었다 약간 그때만큼은 풍맛은 솔직히 예전에 막 좀 남순이 한참 잘 나갈 때 오, 어, MS 황조풍이 맞아 네? 맞아 어. 지남쇼하고 막 그럴 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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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야무졌고 우리 남순이 팬분들 속지 마세요 이제 남순이 끄고 형님들 들어오시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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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또 그렇고 여자는 그래도 확실히 시원이랑 케미가 제일 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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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납견이들이 아, 이번에 또 눈이... 보니까 이거 형 진짜 치밀하네. 아, 시원이랑 푼 이유도 광우상사를 준비하고는. 아, 아, 이야, 아니야, 아니야, 진짜. 아니야,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. 형 여우네. 여우, 네, 너무. 이만한 여우 없어요, 형님. 이야, 진짜. 어, 큰 그림이네. 나는 왜 그렇게 나 진짜 안 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, 이 형님이. 맞아, 절대 안 푼다 했었어. 이야. 이 형 빌드업이지. 아, 근데 우리 열혈 이제 소원권은. 들어줘야지. 소원권이 딱 나왔는데 미소 형수님이랑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왔다. 해야지. 그럼, 아 진짜로? 아 근데 지금은 미소가 안 해주겠지만 뭐 돈 뭐 몇백이라도 지어주고 해야지. 소원권인데.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겠어요? 뭐라도 뭐 선물 뭐 좀 좋은 거 큰 거라도 해주고 하면은. 그건 맞지. 되지. 그러면은 아 아닙니다. 이거는 또 뭐 뭐 뭐 이렇게 바로 편하게요. 형님한테 미선 누님의 최고의 선물은 이혼 아닙니까? 아 근데 이제 지금 요즘은 방송에서 이제 언급도 이제 하지 말라고. 아 진짜로? 어, 이제 그래서. 아 근데 좀 많이 싸나오신 것 같아. 보면은 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? 좀 어떻게 살아요? 아 좀 무서워. 욕할 때 보면은 어. 근데 그 컨셉이죠. 실제로 안 그러잖아. 아유. 난 시트콤은 컨셉이 맞죠? 없어. 무조건 아, 실화야. 약간 좀 그 형수님 톤이 그렇잖아. 너 뭐라고 했냐? 어, 약간 어, 싸우자고 뭐라고 했냐? 어, 어, 맞아 맞아. 그게 좀
야 지랄하지마 너나 잘해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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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코파파 인간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딱 3초 하자고 기분 내 쥐새끼 같은 새끼가 어 진짜 많이 보셨네 형님 자 그거 찐으로 해서 막 계속 들어봐 와 그니까 그래서 내가 형이 진짜 어 진짜 그때 막 술 취해서 막 자야 되는데 막 진짜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하고 막 그 정도로 막 이게 그거 미친다니까 그거 하기 전에 막 이러셔 누구 미치는 걸 보고 싶어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, 많이 하더라고 훈련상 올라가서 한 시간짜리 끊어가지고 야 이겼어 개통수 이겼어 라이프야 잘하고 있다 바로 그거야 노트북 들고 있네 아, 어 아 근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어 모자이크 처리는 한 거지? 일단 조실비랑 그 댓글 막아놔, 알았지? 상사나 올려라, 우리도. 코트 형 감사합니다, 이렇게. 아이고 홍시가 그래. 아, 홍시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지? 어? 아, 고맙습니다. 어, 아, 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MVP로. 철구랑 연락 잘하고 있냐? 지아야? 저 그때 집에 온다고 했었어요. 나는 얼른 철구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던데 뭔가 조금 요즘 철구 생각이? 좀 아니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건가? 아니면은 뭔가 하나를 움츠리고 있다가 그냥 확 한번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건가? 한번 도약하려고 하는 건가? 뭔가 의중이 요즘 어 사실 궁금하던데. 철구의 뇌 구조를 보면은 1순위는 무조건 유튜브야 솔직히 맞지 그래서 오늘 올린 영상은 진짜 재밌더라고 내가 영상 철구 영상 좀 많이 보고 또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고 뭐 제가 뭐 또 아니지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다 진짜 재밌었다 오늘 영상 어 재밌 너무 재밌어 어 고생했다 이렇게 보냈죠 카톡 같은 거를 예. 아 코트 형 이런 말 좀 많이 해요 어. 만났을 때 아 야 그거 너무 괜찮던데 뭐 어. 이런 말 좀 해줘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좋은 거지 크루니까 자기 크루들 거 보게 돼 맞죠 그래서 좀 요즘 집에서 계속 유튜브 촬영한대요 아 어. 그래? 어쩐지 근데 형님들 왜냐면 이게 아프리카만 보고 갈 수가 없어 지금 미디어가 완전 유튜브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오늘 가짜선에 약간 살짝 논란이 있어가지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거든 유튜브에서 20만 명이 본다니까 와 롤드컵이랑 동시간대인데 20만 명이 봤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가짜선의 파급력이 어 철구 복귀했을 때가 37만 명이야 네. 어. 좀 더운가 보다 아 좀 더워요 그치 어. 땀나는 거야 어. 살짝 덥긴 어, 더우면 술 빨리 돼. 네. 30만 찍었었어. 와, 대박이긴 하다. 가짜선 아이가. 아프리카도 5년 안에, 그러니까 망하진 않을 거야. 아프리카가 솔직히. 맞아. 내 생각도 망하진 않아. 단기간 내에 방송으로 돈 벌 수 있는 최고의 그 기반은 아프리카긴 해요, 여러분. 누구든지 할 수 있고. 그렇지. 특히 어. 여자가 진짜 유리하긴 하지. 야 뿔리 200만 개 받았잖아 저번 달에 아 진짜로? 미쳤더라 어 미쳤더라 진짜 야 요즘 역캠은 아이 별풍선 싸움이 안돼 그니까 진짜 어. 형 그래도 저번 달 1등이죠 형이 그래도? 저번 달은 아니지 아니 남자 1등 아니 저번 달은 아니지 아 진짜 남자 어. 1등 누구였지? 형도 그럼 많이 보시나 저번 달은 뭐 누구 한 명 있어 누구 한 명 있으라고 하면 좀 약간 사이가 어 이노 아 이노 이노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니까 이노 열심히 하더라 오늘도 보니까 강남에서 5분 대기조 해가지고 봉준이랑 같이 이렇게 합방하려고 열심히 하더만 어 아, 봉준이도 뭐 야킹하고 그래 아 오늘 오메 뭐 해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요 어 한잔 또 네 형님 아플레 언급하면 안 돼? 그 정도로 저기야. 근데 형이 사람을 볼 때 그런 게 있어. 초심을 봐. 맞죠 형님? 한계 같은 사람? 그리고 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하는 거는 아 이제 인정. 아이 얘기해도. 아 안 걸리네. 나는 그래서 옆에서 떨고 있는데. 아 이거 아 이거. 맨날
같지 않네. 코코의 아직... 함정이 아니야. 코트 함정이야. 오늘 많이 안 벗었어. 좀 더 가야겠네. 안 걸리네. 형님 노련하십니다. 역시 역시 형님이십니다. 담배만 펴도 되나요? 펴. 아까부터 계속 피자. 아,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한 내가 한 3개월 살았나 여기? 똑똑똑 바다비님 208개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은근히 여기가 편해. 아, 난 딱 왔을 때 너무 좋기 좋아. 엄마하고 걷다가 나는 그거 있잖아. 이들끼리 이렇게 보면은 품맥이 그래도 좀 잘 되는 데가 있어. 아, 맞아요. 집 따라. 풍수지리. 진짜 풍수지리. 진짜 풍수지리도 좋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해도 아예 상관이 없어. 이런 집이 좋지. 어우 진짜. 그래서 뭔가 아, 좀 이사가기가 좀 아깝긴 해. 근데 어쩔 수 없지. 여기 너무 작아서. 어디로 이사가시려고요? 강남? 바로 저기 강남역 그 삼성전자 맞은편에. 좀 넓은 집 가시겠네 이번에는. 아, 이 정도면 난 딱 좋은 것 같은데. 안 돼. 똑똑똑 강무강무회님. 이야 우리 강무강무회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요즘 안 쓰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광호 상사 하려면은 이제 애들 좀 책상이나 뭐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. 그치 맞아 맞아. 그러려면은 이제 좀 복도가 조금 이렇게 좀 길어야 돼. 그런 데가 딱 저기밖에 없어. 저기 뭐 나 이번에 만만형님 저기 갔었잖아. 평창동 뒤에 미쳤더라. 아 또라이급이죠. 미쳤더라 진짜. 좋아요, 거기는 그렇죠? 미쳤더라. 회사야 거의. 거기는 회사야 진짜. 회사 느낌 나. 진짜 좋지. 형님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. 그러네.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. 만만형님이랑 형님이랑 좀 뭔가 연결고리 친해. 그죠? 친한데 그치 뭐 걔도 뭔가 나를 부르기에는 조금 그래도 서먹해 하고 연결고리가 좀 그런가? 이게 뭐냐면 만만형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. 아니 그런 거보다도 나도 뭐 걔가 항상 불러달래. 뭐 술 먹고 싶다 뭐 한다 이제 이런데 나도 좀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지. 말로는 누군 그런 건 아니 세연아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아 좋죠. 뭐, 진짜 요즘 같은 계절에 바베큐 파티 하고 얼마나 만만형 그 스튜디오에 세아랑 형이랑 같이 간다고요? 왜 일부러 더 가고 싶은데? 아 재밌네 오늘. 나는 개인적으로 그랬어. 네. 아 저 멤버 왜 내 이름이야? 거론이 안 되지?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았지 세아야. 예전에 여러분들 저 한참 팝이 때 강남 이제 이렇게 살고 할 때 세아네 집이나 케인의 집에서 술 많이 먹었지. 아 맞죠. 쌍류 역삼 쌍류 살 때 형님 우리 집에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랬지. 그때가 여러분들 재밌었어. 이제 술 좀 들어가고 했으니까 세아한테도 좀 뭔가 좀 이제 진짜 솔직한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세아 이제 뭐 진짜 좀 약간 그 금욕 생활 하는 거지? 네 이제 진짜로? 당연히 그래야죠. 내가 본 게 있는데? 에이 이거 어떻게 그래도 신체 건강한 남자가 그거는 아니지. 결혼할 여자면 이제 결혼할 여자잖아. 아 이제는 이제는 만나야 돼. 무조건 결혼할 생각을 해야죠. 아 며칠 전에 여러분들 세연이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왔잖아요. 아, 하루 자고 왔어요. 맞아요. 그때 재밌었어. 형만 재밌지 않았나요? 아니 왜냐면 형이 오랜만에 날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. 좋지. 되게 좋아하시더라고. 형은 없었으면 안 갔죠. 아 서비가 전화 오길래 아니 뭐지 싶어 하는데 아 지코 형이 있다길래 얼굴만 빼고 가겠다 하다가 아 이렇게 진짜 충신이야. 진짜 느꼈어. 형한테 간이고 쓸개고 쓸개고 진짜 다 빼줄 것 같더라. 아 근데 그 새끼는 뭔가 좀 챙기고 싶어도 애가 선천적으로 게을러. 아 우리 원래는 게으른 새끼를 존나 싫어하거든. 그래도 형 같은 경우에 강우 상사를 하면은 좀 약간 차트 있을 거 아니에요. 형님이 생각하는. 이제 왔나 보다. 왔네 왔네. 앉아있어 내가. 손님이니까. 와.
근데 강호상사 말이 강호상사잖아요, 그쵸? 아이 그게 되겠어. 배달 뭐 한 시간 걸리지.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죠. 형 오랜만에 술 먹방 하신 거죠, 지코? 아니 나는 아 어제 지코 형 아니 얼마 전에 또 술 먹었었어. 했어요? 어 술 먹방 했었어, 맞지? 어 진짜로? 한 달 내로 지코 형이 한 두세 번 술 먹었었지. 형 뭐 이렇게 띵동거리가 많이 나요? 자꾸 띵동거리네. 누구 불렀어요, 형님? 어, 몇 번 나. 아 그래요? 근데 띵동 소리 좀 무섭다. 좀 약간 개름치. 띵동. 개름치하네. 왠지 형 무슨 4번 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? 아니 아니. 예. 오, 씨발 무서워, 씨발. 어? 어, 뭐 야구 빠따 들고 오는 거 아니야? 뭔지 알지, 형님들. 예. 와, 씨발 소름 돋네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리는데 이거 누가 누르는 거 아니야? 진짜로. 와, 이 정도면 누가 누르는 거야? 우리가 또 순수 공포를 느끼네. 근데 벨도 느리다. 벨도 느려. 야, 나름 무슨 벨이네 저게. 너가 아까 형님 그 주소 말해가지고 벨티. 에이 설마. 아 다 알던데요 주소를. 아 그래? 어 제가 몇 도다 말 안 했는데 다 말해주더라고요. 이게 원래 이거 포장지로 돼 있는 게 있죠. 많이 대용량으로. 맛있네 이거. 이거 맛있어. 안주로 괜찮아. 네. 아 이거 누구 안 거야?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배달은 뭐 나통한다. 계산 안 한 거 아니에요, 형님? 아니야. 뭐야? 씨발. 그니까. 걸어요 갑자기 나 걸어요. 그래 누구 온 거야 지금? 아니야, 없어. 없어요? 왜 저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? 아 무슨 배를 동꼽에 놨나? 어. 뭔가 벨 소리가 진짜 듣기 싫은 벨 소리야. 이렇게만 있으면 아이 많죠. 네. 오징어 먹고 나 너무 좋다. 야, 그치. 안주 합니다. 밥 먹으면 진짜 맛있지. 이거 봤어. 응, 아서 침이 날 것 같아. 전어 무침. 야, 이게 전어 무침. 아니, 오징어. 아, 오징어 무침. 오징어 해무침. 오, 좋다. 안주 너무 좋다. 아, 조금 뭐가 있어요, 형님? 어, 뭐 회. 아, 회까지. 아이씨. 이건 진짜 소주 안주지. 형 아니, 위스크 자주 안 먹잖아요, 그쵸? 평소에 나? 방송이니까 먹지 거의. 나는 술도 안 먹지 않아요? 술은 따로 찾진 않지. 맞죠? 방송 때문에 먹는 거지. 형은 술을 따로 별로 안 먹더라고. 보라는 사람들한테 숙명이야 술은. 진짜 어찌 보면 술 약하면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. 아 저 회 좋아하죠 형님들. 예. 그래 야 상추나 그런 건 먹지 말고. 예. 예. 계속 먹자. 계속 먹자. 이제 조금 향이 너무 잘 맞지만 하고
간장 때문에 조심해야 돼. 아 청양고추 뭐 없어도 돼요. 없어도 돼요. 네. 제가 좋아해서 좀 많이 먹고 와가지고 이게 또 매콤해가지고 필요가 없지. 아, 형들은 빈속이었네. 좀 밥을 먹었거든요. 아까 저기서 뭐 먹었던 거 삼겹살 먹었어요. 한 잔 하실까요? 네, 안주도 아닌데. 안주도 이제 오고 했는데. 근데 한 잔 하겠습니다. 아, 네. 원래 이렇게 먹을 때는 쌈이랑 마늘 고추 잘 안 먹어. 맞아 맞아. 가볍게 먹는 게 좋아서. 아 근데 계속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야? 이제 세 잔 이제 희작하죠. 이제 네. 시작하자고. 짧게 먹을 것도 아니니까. 사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. 아 저도 저도.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아 힘들죠 이런 거. 물을 그 지금 있는 물에다가 하기에는 물이 너무 많지 않아요? 조금 약간 따뜻하네. 물 따라볼게요. 약간 따를게요. 약간 물로 따르면 돼. 이 정도에다가 형이 물에다 담다고? 아 희석 아 얼음만 해가지고. 얼음만. 아, 네. 물을 타먹고 하는 건 아니지. 풀영상 벌써 떴어? 와 라이프야 빨리 해라 빨리 아 그런 거는 그냥 좀 방송 내서 알아서 직원들 하라고 알겠지 아 뭐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유튜브는 모이고 모여서 이게 막 돈이 되는 이상 그게 돼 있지 별풍만큼은 안 되긴 하지. 근데 이제 유튜브 수입은 뭔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네. 뭔가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. 맞아, 맞아, 맞아. 연금 개념이야. 따라 오는 진짜로. 그냥 뭐 별풍 갔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제 다 하고 뭐 유튜브 수입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 하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조금 그런 거라. 맞아, 너무 좋아. 기분 좋지. 좀 약간 별풍사는. 모으는 느낌이고 유튜브 수입은 애들 월급 주고 이제 쓸 거 쓰고 딱 이런 정도. 세안 넌 뭐 직원 이런 걸로 뭐 터진 거 없잖아. 없죠. 저는 쉬면서도 3개월 쉬면서 월급은 다 줬어요. 진짜? 하긴 이거는 진짜 세아가 그런 게 있어. 그러기가 쉽진 않지. 왜냐면 저 때문에 일을 못한 거니까 아니었으면 일을 쭉 했을 거라서. 근데 이제 그 편집자들이 모여있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형님. 그러니까 알바몬 같은데 그러니까 그 편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아 글이 있더라고. 저도 이제 편집자 구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세아가 구인구직 글을 언제 올렸는지 보니까 세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우더라고요. 그러니까 욕을 안 먹는 거 아닌가. 그건 아니고 서브 편집자를 계속 구하고 있었는데 원래 1번 편집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안 뽑았었어요. 계속 올리긴 올렸었어요. 서브 편집자 필요해서 혼자 힘들다고 해가지고. 거기 댓글에 그런 거 있던데? 뭐? 하 점점 그만 이러던데. 와 아무튼 별의 별걸 다 보네. 전 많이 보죠. 그러니까 편집문까지 네? 많이 보지. 어이구야. 아니 근데 이게 냉정한 것 같지만 직원은 세아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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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괜히 뭔가 막 정에 휘둘려 갖고 막 이제 그러면 안 돼. 그 너 그거 있었잖아 전에 보니까 저 뭐야 그 직원이 네 명품 싹 다 훔쳐가고 맞아요. 봐줬어요. 그 주작 잘했어 그거? 주작 아니고 진짜야. 그래서 돌려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. 아니 돌려받긴 받았죠. 훔쳐갔으니까 돌려받긴 받아야 되는데 나의 이제 또 이 새끼가 뭔가 하면 좀 약간 주작 같아요.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독 끄떡한 강남에서 차 맞고 다니고 병신이 그러니까, 많잖아. 세야만 뭔가 좀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, 많이 일어나.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. 괜히 약간, 왜 너한테만 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좀 나는 뭔가 만만해 보이잖아. 형들이야. 형들이 봤을 때 직고 형이야. 직고 형 뭐 이러면은 안 돼. 내가 뭘 쉬어. 너 따라 와봐. 이렇게 되지. 아 그치. 그럴 수는 있겠다. 나 만만해 보이지. 하고 하면은 신발 새끼가 나한테 욕했네. 약간 좀
그럴 수 이 새끼는 뭔지 알아요? 뭐 이제 앞에서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한 손으로 여기 그 셀카봉 잡고 있어 하지 마세요 붙잡고 있어 이러고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와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이 새끼 대단하다 이 새끼 진짜 아 그게 또 저에서 잘 나와 아 그치 그런 게 왜냐면 그 영상으로 유튜브 조회수 난 딱 그렇게 생각해요 깽값 딱 그게 개념이지 그렇게 해서 약자가 되는 게 제일 좋긴 해. 왜냐면은 이 새끼가 비호감이고 나쁜 짓을 해도 뭔가 좀 그렇게 남한테 두드러 맞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약자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잘 이용을 했지. 그거를 또 이제 막 내가 뭐요? 막 이러면서 싸우면 또 안 좋지. 그치. 맞아 맞아. 썰이 일단 그냥 쭉 네? 그냥 따라. 많이. 많이 따릅니까? 어. 조금 조금. 그냥 스톱 해주세요. 어 스톱. 그냥 스톱 해주세요. 좋아. 치카츠 소리가 나. 스톱 스톱. 옆집인 것 같아요. 똑똑똑. 야 이거. 와 이거 이렇게 왔구나. 아비가 또 한 방에. 야 멋있다 이거. MVP까지. 오 빵빠레 야무지네. 야 한 방에 MVP네.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직 들었어. 아 진짜로 아직. 원래 애들이 밤 일을 많이 하나 한 두세 시 이럴 때. 어 맞아 맞아. 와. 형은 새벽에도 더 줘. 풍선 많이 쏘는데 밤 일들이 먼저. 진짜 아니야 그냥 늦게 끝나서 이렇게 오는 애들이 많지. 오늘 또 예. 우리 아루이님 위에 또 한 잔 먹겠습니다. 아루이 오늘 아이고. 아 감사합니다. 아 아루이가 코트 생일품도 싸줬어?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개?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났어 오 너무 많이 왜냐면 형 생일 때 정신 없었거든 나이 바꿔야 하고 오우 회 맛있다 회 맛있어요? 쫄깃하네 그럼 뭔데 오징어에도 시킨 거 같은데 아니 오징어 이거 말고 따로 또 있어요 회 맛있다. 어우 회 되게 쫄깃해. 광어인가? 광어. 이거 광어. 아 이거 이게 광어고 이거는 우럭. 아 그래? 어, 우럭. 여기 이게 회색이 광어, 우럭이야. 광어가 오늘 전 다행히 그래도 좀 싱싱하네. 원래는 썩었어요? 아니 아니 원래 조금 약간 이제 좀 그 지나서 살짝 좀 텁텁한 광어가 있어. 어 그럼 좀 그렇거든. 그 좀 약간 죽은 생선 가지고 좀 마탱이 가는 애들이 그래요. 어, 타닥타닥하는 맞아. 애들은 어. 씹었을 때 뭔가 톡 튀어 씹었을 때 터지는 느낌. 아 맛있네 여기 간주가다. 아 새야 가 새봐야 저 케이크 가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. 오 좋아요. 한 번도 안 갔어? 우리 네. 좋아요. 나 빼고 다 갔대. 손님도 많고. 아, 그래? 그럼 우리 2차로 갈까? 어? 어? 좋죠? 어 좋잖아 룸도 있어요 어 2차 2차 되게 커 그래 뭐 그것도 딱 좋네 여러분들 아 그래 상관은 없지 아니 나 내일 이제 9시 반까지 여기 검찰청 가야 되거든 아, 어? 왜? 아니 아니 아무튼 일단은 이제 그거 뭐야 자랑은 아니지 한 명 나오니까 형님 바로 가시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거 아니라 예전에 그 직장인은 이제 그 아~ 있잖아. 그거 지금까지 왔어요? 아 오래 가지 그런 거는 오래 가지. 그게 민사잖아요. 민사면 1, 2년 가지. 진짜 오래 가요. 비하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. 그래. 형 저기 한 빨간 줄 하나 끄이겠네. 형 조금 있으면은 진짜 그쪽에서 대통령 되는 거지. 에이 실망이야. 별이 몇 개예요 형님? 어? 별 몇 개예요? 없어. 없어요? 나 이때까지는 아예 없어. 이번 이걸로 이제 하나 받는 거지. 그래.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. 모욕도 근데 빨간 줄이야. 아, 아 그래? 그럼 나도 전과자 되는 거야? 그쪽에서 합의해줄 의향이 없으면. 그게 어디면 거래는 똑같은 원스타네요 형님. 근데 같은 범죄라도 이게 그거는 아니지 내가 뭐 그렇다고 구치소까지 아 그건 맞지 그건 아니니까 난 진짜 경찰서 유치장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나도 들어갈 이유가 잘 없지 않나? 그게 정상이지 그게 맞지
맞아, 막 친다고 이렇게 막 자기 성격대로 해버리면 아, 참아야 되지. 아 근데 코트 너가 진짜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, 진짜 일진이었어? 뭐 막 그런 소리 막 요즘 막 돌던데? 일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야인? 야인? 네. 어, 어. 협객이라고도 하지. 어, 진짜? 네. 협객이면은 깡패? 깡패? 아, 아 그래요. 깡패. 아니죠. 원래 건달들이 자기들 높이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협객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. 네. 협객, 협객이었죠, 저는. 내가 볼 때는 협객 이런 거 아니야. 형은 딱 그냥 조용했어. 내 생각에. 왜냐면 형이 인터뷰인가 사진을 찍혔던 게 성지구에서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. 어. 원래 좀 잘 나가는 애들은 뒤에 있는 사진 그 중간 자리였어. 내가 나 사실 성지구에서 모범생이었어. 그래. 아. 그래. 막 일진 같은 어. 형 성격만 봐도 일진 같은 성향은 없어. 막 사람 막 괴롭히고 이런 거는. 축구할 때 공 없으면 내가 공이었어. 가가지고. 사람 악랄하게 뭐 좀 괴롭혔다 뭐 한다. 아 진짜. 아. 제일 나쁜 애들이 중간 애들이 진짜 약한 애들 건드리는 그치. 건데. 그치. 어, 그게 제일 못된 어, 거야. 일진 애들한테 당하면서. 우리 때 그게 있었어. 그 크로캅이랑 이런 그 K1이 유행이었어. 어, K1이요 대단했지. 어, 맞아 맞아. 피터 파크였나? 아, 마샬 무슨 파크인가 말일까? 피터 하츠랑 또 세미 슐츠 그런 차기 잘하는 애들 있어가지고 어. 그때는 우리는 좀 그런 거 연습 많이 하고 그랬었어. 맞아 어. 맞아. 아 레비 본야스키도 있었지 맞아. 우리 때도 그 WWF 그 많이 유행해서 아. 애들 막 그 기술 써본다고. 어. 맞아 그런 거 많이 했지. 어. 아, 여러분, 홍만이가 제 그제 옆에 학교 다녔었어. 진짜로. 어. 또 시작됐다. 아, 근데 애가 너무 순해서 눈도 못 마주쳤어. 진짜. 진짜로요? 아, 그럼 너무 순해. 난 그때 K1 나오는 거 보고, 아이고 웃겨서 제가 싸우는 거래? 어, 하면서 아이고. 아니 원래 좀 그렇게 덩치 크고 그런 사람들이 은근 좀 여려. 좀 소심한 면도 어, 있고. 어, 되게 여려. 최홍만. 아니야, 진짜. 어, 한 잔 하자. 짠. 아, 좋다. 근데 나는 좀 갑자기 브랜드 그게 좀 궁금하네. 어떤가요? 뭐가요? 이 세아가 그래도 이제 역행 합방을 처음으로 누구랑 할까? 응? 아. 아 이런 거라기 뭔데 아름이랑 하면 안 돼? 어? 아니. 아이고. 그게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. 어? 아이고. 저 코트 형 오래 보고 싶어요. 그래? 그래. 야, 아까 그 어려움도 딱 보니까 너 이제 들어갔다 나갔어? 그러면서 코트도 내가 쟤네는 잘 될 줄 알았다. 내가 이어줬다. 뭐 했다. 하면서 의기양양 해갖고 좀 그런 모습 보니까 존나 꼴보기 싫긴 하더라고. 어? 자기 때문에 그렇게 그.. 어? 네. 어 뭐 거루새끼 뭐 아무튼 거기에서 네. 어, 만나긴 했지만 거박이 일 만나긴 했지만 근데 그 형은 모를 거야. 그 마지막에 국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헤어지기로 했는데 내가 태워다 준다는 명목으로 강남 터미널 안 데려다 주고 어, 바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간 걸 모를 거야. 아 진짜? 네. 아, 걔 그때 강남 살았었어? 예, 네, 아름이 그때는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아, 강남 고속 터미널로 데려다 준다고 내가 얘기하고 우리 차에 태웠죠. 그때 이제 뒷자리 진우 형 있었고 정진우 형. 아 정진우는 요즘 뭐해?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이 형 지금 사이버 레카차 됐어. 아 진짜로? 진짜 정진우가 정배우가 돼버렸어. 아 진짜? 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불법 그런 거 좀 저격하고 그런 쪽 하더라고. 근데 조회수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. 어, 4만, 5만? 이렇게 하면서 조회수 잘 찍히고 좀 있으면 이제 10만 가겠던데?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남 존나 핏바라먹는 거지. 그지. 근데 그거는 말로가 다 정해져 있어. 어, 아, 진짜. 아, 이거 얘기하니까 나 그거 나온 생각난다. 뭐?
형님이 정배우님한테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. 내가? 나? 아니 형님이. 나 한마디 그래가지고 뭐 야 세아 뭐 이렇게 힘들고 한데 막 저기 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사과 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코트 형이 아 뒤에서 또 이렇게 하구나. 너를 쉴드 칠라고 한 게 아니라 잘 모르면서 편파적으로 하니까. 솔직히 객관적이어야 되거든. 걔가 왜 항상 뻑가한테 밀리냐면 사람이 가벼워서야. 걔는 가볍잖아. 팩트만 딱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 조금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치고 빠져야 되는데 걔는 좀 가볍게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. 저에서 잘나면 쭉 물고 늘어지는. 그지. 아니, 그래서 정배우는 이전에 한번 봉준이네 집에서 철구랑 합방하는데 뭐 같이 왔더라고. 예. 그래서 그 새끼가 예전에도 나도 한번 저격하고 막 해서 그랬었어. 아. 먼저 인사를 해. 예, 저 정배우입니다. 아니, 안녕하세요, 형님. 뻔뻔해. 나 잠깐 일로 좀 와봐. 내가 뭐, 씨발, 뭐,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았냐. 말을 뭐 해서 그때 조금 겁을 줬어. 정배우 성격이면은. 왜요? 아니, 안 그렇지. 한 손은 녹취하고 있었어. 에이, 근데 그게 이제 또 진짜로는 이제 안 그래서 약간 죄송하다고 좀 하고 하면서. 배우가 아프리카하고 느낀 게 존나 많아? 이제까지 뭐 납견이 됐지. K한테 개 처발렸잖아, 그때. 이게 좀 느낀 게 많긴 해. 그치, 아프리카는 완전 다르지. 그치, 그 유튜브 이제 그쪽이랑은. 완전 다르긴 하지. 중립이 존나 어려운 거야, 솔직히 그런 거 할 때는. 그때 그래도 정배우 귀엽던데? 예, 은근히 귀여워하게. 귀여워, 귀여워. 애가 너무 그 학고 느낌은 안 나. 그래도. 요새 철구랑 같이 자주 붙어 다니던데. 뭐 정배우의 하루 해가지고 철구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. 5만? 근데 철구는 왜 이렇게 사람 요즘 엄청 많이 끌고 다니던데? 철구가 거절을 못해요. 아니 거진 요즘 막 방송하는 거 보면은 메이웨더야. 메이웨더들 뭐 어디 가면 막 옆에 쭉 따라다니잖아. 약간 그 느낌 나더만. 이렇게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고. 아, 철구 거절 못해. 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부탁을 한두 번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그러면 좀 그렇지. 나는 좀 그렇네. 걔가 거절을 잘 못해. 그래서 그러니까. 나는 철구한테 뭐 사적으로 절대 얘기 안 해. 그런 게 아니 나도 이제 거기 형 뭐라는 줄 알아? 철거 보러 인천 간대. 아, 참 그냥 그러지 말라고. 맞아. 이렇게 막 자꾸 부탁하고 그러면 안 되지. 거박일 철구가 맞아. 최다 출연자잖아. 저도 다섯 여섯 번 갔어요. 너도 그렇게 많이 갔어? 저 그때 갔다가 공지 올렸었잖아요. 코피 올려가지고 링급 꽂고 코피 올린 사진 올렸어요. 맞아가지고 진짜 난 한 번도 안 갔어. 아 그건 개구치 걸려요. 한 번도 안 갔어. 근데 그냥 봐도 진짜 사람 한 명. 나는 제일 무서울 때가 거박이한테 제일 무서울 때 뭔지 알아요? 뭐. 그 벤 탔을 때 자꾸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백미러로 계속 쳐다봐. 백미러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진짜 뱀이야. 뱀 눈으로다가. 뱀이야. 세긴 하더라 진짜로. 그럼.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. 나는 첫 며칠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걸 줄 알았는데 이 형님이랑 이제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. 아름이랑 솔직히 연결시켜줘서 일단은 계기가 그거였으니까 고맙다고 얘기 한마디 딱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어떻게 빨리 나와가지고 좀 신기하더라고. 나름 나는 다 속사정은 다 알고 있는데 형님 아시는구나.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겠다. 그래. 방송 끝나고 내가 얘기해줄게. 지저분해. 알면은 역시 거루구나. 근데 오늘 채팅창이 더 너무하더라. 거루 형 채팅창에 뭐. 우리 거루 발찌 샀다며 한번 볼까 이러면서 근데 와 그거 보고 채팅창이 진짜 세긴 세. 전자발찌. 나 봤을 때 오늘 그냥 씩 웃으면서 그러고 자고 있을 거야. 하여간에 죄짓고 살지 맙시다. 맞아.
어? 어. 왜? 아니 그냥 얘가 그냥 예. 아, 안주 잘 먹는 스타일. 쭈뼛쭈뼛 있길래. 아니 나도 미신은 안 믿지만 뭐 새는 굿 한번 해야 되나? 진짜 옛날부터 그 말 많이 했었어요. 그치 맞지? 오, 그치? 어. 나보고 한번 나 살 맞았다고. 그래 그럴 수도 있긴 해. 진짜 한번 해야 되나 봐. 맞아. 아 나도 예전에 막 한번 흉가 잘못 갔다 와서 그 뒤로 그냥 계속 어깨가 막 쫙 늘어지고 존나 무겁고. 어, 나 흉가 갔다 오고 얼마 전에. 아, 흉가 비싼데 그런 거 없을 텐데. 아, 진짜? 나 흉가. 어, 나도 원래 나 윤시원님이랑 흉가 갔다 왔잖아. 어디 진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? 어, 그래서 한 달 동안 방송하는데 막 텐션도 막 그냥 뭔가 다 죽고 기운도 없고. 오, 나랑 똑같다 이거. 그래. 저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해도 왜 힘이 없어 보이냐. 그래, 맞아. 했었어요. 그렇다니까. 기가 빨린 거야? 아니 뭔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방송 꺼지면 혼이 나가 있어야 된다. 맞아. 그러다가 어.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사람이 슉 지나간다는 느낌 알죠? 어.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. 아니 난 그래서 아, 소름 돋는다. 아니,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래도 그런 쪽으로는 잘 하셔. 그래갖고 그때 흉가 갔을 때 내가 막 어 무당 데리고 막 주작한다고 해서 막 그 막 용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샀단 네. 말이야. 그런 거 싹 갖다 버리고. 그냥 그때 어디 가서 뭐 한번 했어. 네. 어. 그 뒤로 괜찮아졌어. 진짜? 진짜 그 한번 어, 어, 존나 신기하네. 필요하긴 해. 아, 기분 탓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어? 그 무당. 아, 그 무당은 여러분들 그 1당 30만 원짜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 배우, 어, 배우 연극, 배우 연극 이제 이런 데 어,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.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흉가 체험하시는 분 중에 뭐 용산에 뭐 닉네임 있었는데 그분은 폐 모텔에서 시신을 발견했잖아. 아 진짜? 그거 알아? 봤어? 어. 나 그거 생방송으로 봤는데 진짜. 오. 와 사람이 껌뜨라. 아 주작이 아니야? 에이 이거 아, 신이 어떻게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뜬 걸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와 그 실제 시신이었고 타살로 의혹 타살의 의혹이 있다.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. 아, 아니 그 시신이 와 저 너무 무섭더라.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. 어떤 열혈이 여캠한테 배풍을 엄청 많이 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식대를 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며칠 안 돼서 잡혔어요. 알고 보니까 살인을 했던 사람. 아 제주도에서. 어, 30... 아 그거 뉴스에서 봤어. 와 나 그거 보고 만약 만났으면 와 큰일 날 뻔했지. 아 그래도 그 팬이니까.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. 아유 무섭더라고. 어떻게 그거 별풍선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하지? 난 진짜 이야기 힘들다. 그게 이제 또 알지 못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난 예전에 그런 사람들 봤어.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회사에서나 뭐 밖에서 막 무시당하고 뭐 막 말단에 이런데 아 막 이렇게 와서 막 하면 막 따뜻하게 나를 반겨주고 어 뭐 주변에 그런 여자들이 아예 없으니까 아 얘 누구누구 오빠 오셨어요 아 막 하면서 이러니까 흉을 이제 좀 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? 그렇지. 어 쏘고 싶고 그렇지. 어 그럼 여캠 큰 손들은 약간 좀 찐따 새끼들이 많은 건가?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돈을 뭐 모았던 사람 이때 동안 어, 평생 모았던 돈을 다 붓거나 아니면 전세금까지 빼거나 뭐 대출 받고 아, 이런 사람들이 많죠. 진짜 내 방송 예전에 열혈이었는데 어디 여캠 회장이었어. 그 새끼는 풍을 어떻게 쐈는 줄 알아? 아 진짜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. 드립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. 아, 그래서 사망보험금? 그치 그 보험금을 이제 막 몇 억 막 이렇게 많이 받았겠지. 6-7억인가? 그치. 나 누군지 알 것 같아. 그래. 그 돈 갖다가 그냥 여캠한테 다 쏟은 거야. 그걸로 원래 사업을 하려 했었잖아요. 어. 그 와이프랑 사업을 하려 했었는데 그치. 이제 우리 사업하자 돈 어디 갔어? 이렇게 했는데 돈을 다 닦아 쓴 거예요. 6-7억을. 그래. 하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빠지면은 원일형 아니에요. 아니 원일형. 원일형 나와. 근데 그런 사건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BJ가 무슨 잘못된 사람으로 돼 있어. 그거는 아니고. 걔네는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. 아 그래? 아 근데 그런 게 많아. 왜냐? 아, 요즘 나도 보니까 BJ들이 은근히,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품만 받잖아. 그럼 뒤에서 돈 받는 애들이 많아.
어? 뭐 어디 뭐 집 얻는데? 근데 그거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. 그래, 막 보증금을 막 내준다든가. 마이킹. 어, 막 차를 사준다든가. 와, 한다든가. 어, 그런 거는 여러분들 조금 잘못했지. 그리고 이것도 있어. 난 들은 거 중에 어떤 술 한잔 이제 먹다가 큰손 형님 내 방은 안 오는데 술 한잔 먹었는데. 어이 시벌년 봐라 이러면서 하길래 내가 어이 시벌년 내가 아직도 호구로 보이나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와 결제할 거 결제할 거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비 한 800만원치 대세를 카메라나 해가지고 오빠 나 생일 선물 이걸로 해주면 안 될까? 야라 이 시발 그지 같은 거 아 많아 진짜 많다 진짜 자존심도 없나? 아이 그런 거 진짜 많지 진짜 족끄지년이네 아직도 활동하는 여캠이야? 아직 하고 있을 거야. 아, 야라이 시벌년 넌 걸리기만 해. 애가 존나 싸가지 없는 년이네. 아이고 그 위치 돈으로 하지 왜 그 지랄을 해? 아, 내 학고들 보면은 존나 이해할 수 없다. 아니 또 사고 나고 하는 게 그냥 열혈들이 뭐 보내준다, 뭐 네. 보내준다 하면 주소를 다 가르쳐줘. 그러다 걔 찾아와갖고 막 스토커 짓고 아, 스토커 있어가지고 잡았던 역캠도 많이 해. 아 이래서 역캠은 걸로 하는 건가? 다 그렇진 않겠지. 아니, 난 다 이제 그렇진 않지. 그것도 나와. 뭐 역캠은 뭐다? 창현이 옛날에 닉네임이었잖아요. 걸로 392명 시청자. 이제 시청자 수까지 외울 거야. 아, 진짜. 걸 그 짤. 창현. 걸로. 연전연승이잖아 지금. 가만히 있어도 이게 먹고 있으니까. 근데 아름이는 그래도 좀 순수해. 아이 착한 역캠들도 있지. 어 되게 순수하고. 뭔가 내가 방금 역캠 욕을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 여친이 역캠이야. 아 근데 향수는 그렇게 안 하지 아름이는. 아이 모르지 또. 근데 아름이는 솔직히 그럴 머리가 안 돌아가. 진짜. 진짜? 아 왜냐면 형이 옆에서 속사정을 다 아니까 몇푼 못 받고 그러니까 뭐 다 했겠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고 우리 아름이가 생각이 있으면 솔직히 나랑 공기연애 안 했지 자기가 모르지 만나면 잘 될 수 있었어 공개연애를 지금쯤 되면 그냥 네가 책임져야 돼 근데 그건 아 무슨 소리야 형 아 그치 그러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책임이야 아, 맞지 맞지 너 제게 지코 되려고 지코 만들라 그러네 아! 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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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아, 거리형이 생겨졌지? 이 형이랑 나랑 지금 평행이론이야! 아, 형을 받는 반면교사 생각해. 진짜로. 한잔 한잔합시다. 재밌네 오늘 술 먹방. 너무 좋다. 술 좀 있어. 아 벌써 한 병 앵꼬 났어? 술은 그래도 한 병 보이겠지. 아 좋다. 자네도 그랬는가? 아, 나 내 지코 형이랑 이렇게 친해질지 몰랐어, 난 진짜로. 옛날에 이 형이 진짜 싫었는데. 하, 이게 겪어봐야 돼. 맞아, 맞아, 맞아. 제가 얼음 좀 들고 올까요? 형이 어디 있나요? 제가 좀 들고 올게요. 여기. 얼음 냉장고. 여기. 제가 한 병 드리겠습니다. 아니, 여기. 야, 이거 좀 저기. 아니, 거기 말고, 거기 위에, 제빙기. 여기 위에. 아, 여기 냉장고. 위에 제빙기. 아, 야, 거의 뭐 이름이에요. 그럼 제빙기가 제일 중요하지. 그러니까 비글즈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. 그러게 코트가 나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. 아 세아도 이제 많이 변했네 하는데, 근데 나는 저게 보기 좋아. 아, 야, 저 새끼 좀 쳐내. 어떤 새끼? 아니 지금 새야 하는 거 보니까 딱 섭이 같네요? 아 맞다 아, 형 근데 그건 좀... 그 형 광우상사에 새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새야 솔직히 근데... 넌 그 크루 지코 형이 운영하는 크루 어때? 아니 근데 그게 힘들어 이거 왜 대답이 없어? 아니, 이거 매일 출근해야 돼 아 매일 출근해야 돼요? 월요일에서 그럼 더 좋지 방송 분량 생기고 아니,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이제 이러고 해서 맨날 술 먹기가 너 아직도 비글즈에 미련 있는 거 아니지? 아유 없을 순 없죠 아 진짜로? 이게 시즌이 언제 끝나나 아니 근데 세아야 저도 워낙에 이게 있으니까 또 금방 올라오지 아 아닙니다 아 저는 근데 강우상사예요? 솔직히 크루 알고 활동이잖아요 그지 원이 아닙니까? 그럼 저는
형만 생각 있다면 너무 좋죠. 직구 형이랑 하면은. 저는 옛날부터 형이 뭐 민심이 좋든 안 좋든 형이 부르면은 웬만한 100, 거의 한 90% 다 나왔어요. 네. 그럼 아니 근데 술 먹는 거 좋아해. 우리들끼리도 뭐 보면은 누구가 부르면 다 같이. 아 그건 맞아. 맞아.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미리 약속된 이제 그것만 아니면은. 아니 난 세아 좋아요. 뭐 세아 뭐 들어오는 거 무슨 견제를 하고 뭐해. 세아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건데. 원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었지 나는. 근데 지금은 제가 뭐 비교해준 어디든 말고 만만한 건 강우 상사지. 아, 예, 장난이죠, 형님. 아니, 아니, 아니. 물러만 주신다면, 예. 아니, 형님, 근데... 솔직히 말해가지고, 이런 거 얼음 나르고 하는 거, 저도 할 줄 알았어요. 섭이 필요 없잖아요. 예? 아, 섭이는 어쩔 수 없이, 얼굴은 안 나오고, 기술팀장으로. 기술이요? 왜냐하면은. 감사합니다. 예. 기술팀장으로, 아니, 왜냐면은. 안 그러면 직원 써야 돼. 왜냐면 거기도 이제 4K 카메라 한 두 대 정도는 막 바퀴 끌고 다니면서 막 이게 다녀야 되겠지. 맞지, 맞지. 막, 이 형 그리고 차돈이랑 친해진 것도 존나 진짜 대박이야. 아 그렇게 따지면 뭐 인형도 방금 잘하고 했잖아요. 아 특히 차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었잖아. 이 형이랑 또 안 좋은 그런. 맞지, 맞지. 옛날에 또 대인배 아닙니까 또.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새끼가 이 형 복귀 눈 뜨면서 멋모르고. 뭐가 그 짤이 있었잖아요 또. 오이 새끼야. 새끼야? 새끼야? 이 형 쫄아가지고. 쫄기는 그건 아니라 아이 어린 놈의 새끼가. 나이 먹고 거기서 같이 너 이 개새끼도 뭐라 그랬어. 이 쌍놈의 새끼가 나와봐. 넌 오늘 뒤졌어 이 새끼야. 그런 것도 나이 먹고 존나 웃겨.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. 그냥 딱 이렇게 하고 그냥 뒤에서 조정했지. 돈이랑 사실상 이어진 것도 그것도 풍이에요 형님. 왜냐면 아 우리 돈이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4-5만 개 써니까 이 새끼 풍력 좋대네? 아 그 정도야? 아 그렇게 해서 그런 대봤잖아요. 몰라 지들끼리 뭐 카운트다운을 잡고 뭐하고 그랬나. 오늘 갑자기 팬들이 몰려와서 막 풍을 풍력에 싸. 아이고 그래요. 다 같이 한잔 대푸자. 아 근데 그때 진짜 센세이션을 했어 진짜로. 근데 좀 보라가 재밌었어. 형님 솔직히 그 사건 형한테는 좀 안 좋은 그거였겠지만 아유 우린 추억이지. 진짜 볼거리가 있어갖고 재밌었어. 근데 애들이 그 이제 돈이나 방송이 얼마 안 됐으니까 시청자가 억울을 끌리면서 몇 천만이 되니까 뽕에 취하는 거지. 그래서 아 오히려 막 그랬지. 아 그건 또 아니니까. 황내 여기도 그러고 그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. 그때 아프리카 난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. 아, 그 미스터 황은 잘 지내요, 형님? 모르지. 요즘 아예 연락 안 하니까. 무소식이 소식인 거야. 근데 요즘 그냥 조용히 남캠 모드로 하면서 그냥 풍은 좀 받고 그런 거 같던데. 인물이 그치? 되니까 그래도. 맞아, 얼굴은 잘생겼지. 그래, 걔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. 그리고 또 레어기가 세아한테 막 개기고 그럴 때 존나 웃겼어, 그때도. 아, 그랬어? 국밥집에서. 아~ 만만하긴 한가 봐, 세아가. 키도 존만해갖고. 왜요? 아니, 세아가 뭐가 그렇게 키가 존만해? 평균이지. 형! 존만하긴 해요. 조금 작은 게 있긴 한데. 아, 근데 그럼 진짜 키가 몇인데? 165다 새끼야. 163은 아니죠 형들. 네, 그건 아니고. 난 그래도 못해도 한 170 정도는 된다. 아, 그 정도는 되죠. 그렇지. 163은 에이. 아, 그러면은 딱 봐도 존나 작아. 그건 아니야. 그래서 코트는 요즘 그래도 딱 좋아? 아니 요즘 잘 그냥 만나고 비글도 잘 하고. 네, 딱히 크게 걱정할 일들이 지금 없어서. 원래 생일이 걱정이었어 나는. 왜요? 많이 못 받고 좀 뭔가 행복 막 챙김 받는 척, 행복한 척, 축하 받는 척 해야 되니까. 왜냐면 BJ는 어쩔 수 없이 생일이나 이런 때는 보여지니까. 그리고 다른 BJ
어제 생일이라고 한 15만 개 받았네. 아, 나는 요새 풍량 안 되면 좀 못 받겠지. 그 남이랑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좀 약간 불행하게 되더라고. 혼자만 그래서. 생각하면 많은 엄청난 큰 액수인데 그니까. 남이랑 비교 하기 시작하면 아, 내가 좀 못하나 이런 생각하지.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챙기면 바보네. 응? 그치. 생일은 챙기잖아요. 나 요번에 기념일은 한번 챙기려고 10주년. 챙길만하지. 10주년이면 뭐 막 기념일 같은 거 안 챙겼거든. 근데 이 형 저번에 무슨 기념일이었나 근데 BJ들이 아 근데 베비 파티. 아 근데 베비 한 3년 만에 형 같은 경우에는 많았으니까. 생일 안 챙기는 게 맞지. 왜냐면 맨날 기념일처럼 뜯어내잖아. 그러니까 10주년은 그래도 형 좀 뭔가 의미 있긴 하다. 아 그치 10주년은 강산 이변하는 10년이잖아. 그래 얘들아 준비해. 나도 올해 10년인데. 아 진짜로? 형님도? 그지. 제가 옛날에 교복 입고 김은우 따까리 시절 때 이렇게 따까리라니 옆에서 너 그거 다 봤어. 너 아 김은우 예전에 은우 아 은우 따까리라니 아 그때 옛날에 교복 입고 이것들 저 뭐야 그때 기억난다. 아니, 존나 포프됐는데 아니 그때 그랬을 거야. 은우가 조금 인상 쓰면서 세야 보면은 세야 막 얼굴 막 겁지가 먹고 안 그랬어요. 은우야 내가 뭐 닮았다고 했나? 잘 됐잖아 지금. 그래도 세야가 그래. 그래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르는 거야. 한잔 하겠습니다. 아 그래 오늘 형 몸 장난 아니다. 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카톡 보니까 장난 아니다. 걔 요즘 잘 지내? 몰라요. 알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. 그치 아 좋다. 아 형 강남 오시니까 어때요? 나쁘지 않아요? 아 근데 이게 출퇴근이 편하죠. 그래도 뭘 하든 출퇴근이 아니라 뭐 그냥 나가면 그냥 원하는 거. 아니 근데 강남이라는 동네가 기운이 있어. 아 진짜로? 이게 처음에 이제 살다 보면은 강남 너무 편하잖아. 씨발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. 뭐 오늘 뭐 혼자 방송하다가 술 먹고 그냥 딱 방송 끄고 좀 내가 뭔가 필요하면은 돈이면 다 되니까. 맞아.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사람이 뭔가 망가지는 기분이 들어. 진짜. 걷다가 이제 그렇게 안 살다가 막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변하나 막 뭐하나 하면서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. 사람이 너무 이제 이렇게 막 좀 세속적으로 변하고. 그치. 너무 타락되면은. 맞아 타락돼. 타락돼. 그래서 와 처음에는 이제 그래갖고 그때 베비 잘리고 아니 팝이 잘리고 뭐 3개월 정지당하고 해서 진짜 도망가듯이 역시 나는 강남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다 했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그래도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했던 게 있고 하니까 이제는 좀 그게 조절이 되지. 거기다 나이도 먹었고 강남은 확실히 뭐 화려함 뒤 어떤 쓸쓸함이 있어. 그럼 있지. 고독함. 그리고 너무 돈이면 뭐 청소든 배달이든 다 되니까 약간 사소한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게 돼요. 어느 순간부터. 그지. 강남 그리고 내가 참 강남 인심이 X 같다고 느낀 게 기름값도 존나 비싸잖아 솔직히. 인천에 비해서 다른 데도 안 비싸. 백몇십 원 비싸요. 근데 기름을 그래 채웠어. 기름이 없어서 채우고 나서 아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갔는데 솔직히 돈 존나 벌 거 아니야. 그 한 거리 다 진짜 한복판에 있는데 와 화장실 간데 진짜 푸세식이야 씨발. 맞아. 주유소는 좀 약간 푸세식 많아. 와 그래서 진짜 한 내가 한 5년 만에 쪼그려서 진짜 급해서 쪼그려서 내 몸뚱아리에 그런 데가 있어? 와 비데 없을 텐데. 비데도 없고 완전 어딨어. 완전 푸세식이야. 그래가지고 와 거기서 쪼그려갖고 싸는데 진짜 거기서 그 주유소 사장 엄청 욕했다니까 속으로. 와 돈을 이렇게 버는데 화장실을 이런 이따구로밖에 안 만드나? 그래 그거는 좀 바꿀만한데. 그니까 그래가지고 와 진짜 깍쟁이들이네. 아니면은 아니
너도 그러면은 만약에 화장실 그런 푸세식이나 네. 그런 쪼그려 앉고 하면은 네. 똥딱같이냐고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바지 벗고 네.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솔직히 내 정도 몸뚱아리 되면 다 벗어야 되지. 거의 스모 선수라고 보면 돼. 그래서 그냥 반스랑 다 벗어갖고 여기다 걸어놔. 어 맞아. 너도 그래? 아래 아예 아무것도 안 입어야 돼. 그래야 쪼그려 앉을 수 있어. 똥 쌀 때 그냥 쪼그려 아니면은 손 한쪽으로 뒷받침 삼각대예요. 아 그것까지 나는 아니야. 아, 그렇게 진짜로? 하면 조준도 안 되고 아, 힘들지. 그래? 오히려 그 자세가 더 힘들어. 맞아. 드라군이야 뭐야. 씨발. 혹시나 행연다 해가지고. 이 정도 눈치 되면 다 벗어야 돼. 나 예전에 그런 사람 봐갖고. 맞아 맞아 맞아. 나 들었다고요?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래도 날씬했는데 이렇게 확 찌기도 이건 쉽지는 않은 건데 점점 축적된 거야. 나는 살이 배달음식 맨날 처먹고 안 움직이고 하니까. 옛날에 형이 캠 좀 줄일 때 그때는 100kg 정도였지. 아 100kg 안 됐었지. 그때 그래도 80몇 kg였지. 아 진짜? 내가 그래 줄인 게 살 빠져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보이려고 얄쌍해 보이고 싶어서 남캠처럼. 그럼 맞지. 그럼 너는 아싸리. 아니 너도 이제 당뇨 얼마나인데? 아 형 난 당뇨는 없던데요. 진짜? 네, 난 챙겨 먹는 게 많으니까. 아 근데 챙겨 먹나 보네. 당뇨 걸리면 살 빠져. 응? 나한테 당뇨 걸리라는 거? 아니 나도 그래서 한참 여러분들 건대 시절 막 이때 많이 먹고 해서 막 100kg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때 당뇨가 왔어. 살이 쭉쭉 맞아. 그래 형 근데 안쓰럽더라 진짜. 아니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딱 그냥 90kg 이제 유지하면 이제 그렇지. 우리 오덕광이 아 고맙습니다. 아 여러분 덕구 오늘 방송했습니까? 오 덕구 챙기네요. 아 덕구 보고 싶긴 하네. 아 술 친구가 없다고 그걸로 고민으로 왔던데. 아 그래? 덕구 워낙... 이제 여러분들 좀 쿨타임 돌긴 돌았잖아 얘들아. 아 그리고 형이 그동안 방송 같이 했던 다른 어떤 BJ 게스트들보다도 형을 좀 이렇게 맑게 해주는? 영을 맑게 해주는 그런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런 뭐, 사람이었나. 진짜 형한테 귀인인 것 같아 난 덕구가. 진짜로 왜냐면 형이 좀 순수해 보이기도 어떻게 박광과 순수해 보여 여러분들 진짜로. 와 근데 그거 나의 지저씨 그건 진짜 재밌었어. 나 진짜 정말 그거 보고 나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했어요. 올해 형 방송 중에. 그치. 올해 중에서는 뭐 최고의 뭐 게스트지 않나. 그리고 유튜브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유튜브로도 네. 아 좋았지. 네. 한잔 하자. 예. 똑똑똑 오옥덕. 아이고야 사치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지덕분은 좀 약간 역주행으로 잘 됐었잖아요. 그치. 잘 됐지. 재밌더라고. 유튜브 각이 나오고 지코 형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뭔가 그게 맞아, 깨지는 맞아. 허물이 벗겨지는. 그치 뭐 방송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치 귀여워. 나름 술 먹고 그러면 재밌어. 텐션이 올라가지고 아니 걷다가 걔 아까 파키도 좀 수염 밀고 하니까 존나 잘생겼어. 이거 다른 모습이던데. 수염 밀는 게 훨씬 낫더만. 수염이 억제기였어. 뭔가 태국풍이 나는데 약간 잘생긴 엄청 왕자 같은 귀족 느낌 나던데 태국. 미남들도 귀족. 보면은 아이돌상이 있고 배우상이 있어. 근데 걔는 배우상이야. 진해. 진해서. 진짜 진해. 세아나 뭐 저 약간 아이돌 상인데 진짜 살아있네. 아 감사합니다. 다타바 그냥 담배 너나 펴. 낀 지 얼마 안 됐어. 맞아. 근데 파키가 요즘 근래 신입들이 많이 크기 힘들잖아. 또 어떻게 잘 컸지. 걔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풍을 택한 거죠. 어떻게 보면은 고정팬과 풍을 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졌던 거였는데 뭔가 이번에 그 수염 밀고 뭔가 깨달은 것 같더라고. 앞으로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파키가 오늘 시청자가 그렇게 본 거면 그때 처음에는 걔도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걔가 뭐 막 돈을 많이 모으고 뭐 젊은 나이에 그러긴 힘들지. 몇 살이죠 그분이?
어려요? 29. 너 아, 파티랑 모르... 전혀 모르는구나. 아예 모르죠. 한 번도 친동이랑 동갑이니까.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네.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좀 품 좀 땡기면서 원래 BJ도 그렇잖아. 돈 좀 좀 네. 어느 정도 모아서 좀 여유가 생 여유가 있어야 막 이거 저것도 막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또 그런 거니까. 잘 돼서 난 차기 남순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면 엄청난 거지. 진짜. 그 좀 약간 BJ도 신입들이 제일 힘든 게 뭐 고정도 고정이겠지만은 금전적인 여유. 그런 것도 진짜 크다 생각해요. 맞아 맞아.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주 세네 개 뭐 시켜 먹지만은 한 명 불러놓고 이제 치킨 하나 해가지고 왜냐면 자기 수준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. 근데 솔직히 진짜 뭐 내가 파키라고 해도 그 정도 터지고 하면은 나도 품을 택했을 것 같아. 처음에는 일단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우선이야. 맞아. 벌 수 있을 때 버는 게 맞지.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뭐라도 시도를 할 거 아니야. 맞아. 아, 네. 저 네. 여기 술 같이 안 드릴까요? 요. 저 문제. 아, 어, 여기 있다. 나 한 소 주세요, 형님. 저 코트가 동갑이랑 이제 서른대? 네, 저희가 최군이랑 87년생. 저 89년생. 최군이랑 또 이번에 이런 얘기 했어. 그 뭐야. 우리는 진짜 보라판이 세대 교체가 돼도 끝까지 살아남자고 오래 가는 게 강한 거라고. 아, 그럼 그게 형은 딱 몇 살 때까지 하고 싶어요. 그래도 나 살아남는다면 딱 몇 살 때까지는 살고 싶다. 나는 진짜 방송보다 즐거운 게 있을 때까지 하고 싶어. 아직까지는 방송이 제일 즐거워.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이런 거죠. 방송을 아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접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방송을 아 오늘도 켜야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까지. 그치. 그럼.